남친 콘에게 방이 있나요? 아 그런 거 없죠. 따로 방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방이 두 개거든요. 여기가 이제 내 방, 작업방. 원래 남편들의 방은 화장실이랬어. 나 화장실 가져. 그래서 이제 남친 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유콘이 심심한데 남친 콘 보러 가야지. 남친 콘! 하고 들어가가지고 아! 유콘 나가! 어? 남친 콘 즐거운 시간 보내. 우리 집에는 프라이버시란 없다. 유콘도 작업하면서 남친 코디 훅 들어가죠. 뭐해? 일 안 하나? 감시하러 왔다 이러면 어? 뜨끔 빠르게 알뜻뜻. 야동 보고 있었지? 어, 저는 야동을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야동이라고 봤던 거는 그 심야 TV에서 나왔던 호구와 놀부 19금 야동 있었거든요. 뒤에 이제 병풍 이렇게 있잖아.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사극 옷을 입은 둘이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껐다.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눈치를 봐야지. 엄마가 이제 안방에서 무슨 소리야 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 일어난 척해. 아 이제 자야겠다. 그리고서는 한 시간을 눈을 땡그랑 뜨고 존버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엄마랑 아빠가 이제 자는 소리가 나거든요. 부시럭 부시럭. 그러면 이제 슥 일어나. 가서 TV를 켜. 음량 최대로 줄여놓고. 그리고 보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숨 참아. 그러면서 이걸 보다가 누워가지고 눈 감아도 생각나. 어 너무 야했다. 이 이후로는 현실의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걸 보고서 막 좋아하고 그런 적이 없어. 나를 졸업시켜준 사극이여 고맙다 하고 이제 빠이빠이 인사하고 그때부터는 판타지로 틀어가지고 야설 읽거나 야 만화를 보면서 이거지 이거지 현실에는 있을 수 없지. 그 다음에 무브먼트가 있는 재료는 심즈였어. 심즈 2, 3를 하면서 어 너무 야하다.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폭죽이 펑펑펑펑한데 너무 궁금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블로그를 돌아보는데 심즈 노 모자이크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깔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고 말았지. 이 이불에 덮지 않은 그 둘의 엎치락 뒤치락을 보고서는 땀이 나. 내가 이런 걸 봐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자꾸 밖을 보게 되고 침이 꿀꺽 발가락 간지러가지고 꼼지락꼼지락. 심즈에서 너무 많은 걸 해버린 거지. 족보도 많이 꼬아봤고 종족도 많이 꼬았어. 종족이 외계인이면은 성별을 막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겉모습은 가슴도 없고 완전 건장해. 테스토스테론 뿜뿜이야. 그렇게 되고 완전 쭉쭉 빵빵이야. 미모 완전 예뻐. 근데 둘이 러블러블하게 하는데 이쪽 캐릭터의 배가 몰라. 여기가 엄마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엄마 여기가 아빠. 근데 이쯤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막 발가락도 막 베베 꼬이고 은밀한 인류 실험을 누군가가 알게 해서는 안 되라고 했는데 나중 가니까 약간 진지해지면서 아, 이거는 안 되나? 딸깍 딸깍. 여기 족보에서 요렇게는 되나? 어? 요렇게라 어? 요렇게는 요렇게는 이런 시기를 거치고 다시 요코는 순수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만화책이 최고야. 나 혼자 실험하는 건 이제 질렸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판타지를 즐길 거야 하면서 딩글딩글. 순수해졌다. 그럼 그럼.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야짤 안 그려요. 그런 거 그려본 적 없어요 라고 한 건 사실이었어. 보기는 봤지만 그려본 적이 없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치. 나는 그런 거 못 그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되네? 어? 왜 되지? 데이터가 그만큼 쌓였나? 그래서 내가 사춘기에 도피처로 삼았던 스트레스 해소구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거였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